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의 음성과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49장 내 주의 뜻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드리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 넘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새벽 예배와 EM 예배, 교육 부서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모든 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하나님께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교육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엠 예배 가운데도 함께 주시옵소서. 예배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사람을 생각이 아니 하나님 뜻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을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주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이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변화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나학교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에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이들을 참석하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또한 교육부서 예배와 EM 예배에도 함께하셔서 예배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 하나를 꼽아보자면 아마도 부모님 앞서 자식 자녀를 하나님께 보내야 할 때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는 그래도 어떤 위로의 말을 할까라는 것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하나라는 것조차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힘든 경우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는 경우가 있었죠. 오늘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른 아들,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근데 압살롬은 조금 다른 경우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음과 동시에 그에게는 반역자라는 타이틀이 있었기에
조금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압살롬의 편과 다윗의 그 사람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군대 장관들의 요청대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후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매우 궁금했죠. 그리고 전쟁의 결과만큼 궁금했던 것이 바로 아들 압살롬의 생사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소식이 올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24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때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2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이 말씀 보시면 혼자 마하나임 성에 있었던 다윗은 두문 사이라고 나오죠. 바깥 성문과 안쪽 성문 사이에 앉아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거기 앉아있었던 이유는 그곳이 파수꾼으로부터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전쟁의 소식을 기다렸겠죠. 이겼는지 졌는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궁금했던 소식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 다윗을 버리고 반역의 길을 갔던, 그러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다윗은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18장 5절 말씀인데요.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 끝까지 자기 아들을 선대해 달라는 다윗 왕의 부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매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살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미워한 사람도 없었고, 다윗처럼 아들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도 없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최고의 증오를 보여주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사악함과 하나님 사랑의 전형인 것 같다. 다윗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든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초조하게 그 소식을 기다렸던 이 다윗 그 소식이 이제나 언제나 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이 옵니다. 구스 사람 그리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오게 되죠.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자 요압에게 요청을 하죠. 내가 빨리 가서 다윗에게 이 승리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만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전하는 소식은 전쟁의 승리 소식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내용도 같이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요압은 알았기에 아히마스를 만류합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 대신 요압은 구스 사람을 보내죠. 근데 이 아히마스가 다시 간청을 합니다. 내가 나를 꼭 보내달라고. 그리고 이 간청을 거절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요압은 그러면 너도 가라 하면서 아히마스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아히마스는 정말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출발은 구스 사람이 먼저 했는데 도착한 것은 구스 사람이 아니라 아히마스가 먼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마스는 보통 그 전에도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오는 사람이 아히마스라는 것을 보고 아 그가 달려오니 좋은 소식인가 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아이마스는 28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네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 여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이 아이마스에게 또 물어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이 아이마스가 차마 거기에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마도 아이마스는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이 압살롬의 소식까지도 전하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애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게 되죠. 그 대신 에둘러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떠날 때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해지고 애가 탔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왔던 전령 구스 사람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 구스 사람은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이 구스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2절이죠.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구스 사람은 아마도 그 예전의 이야기 히스토리나 이 왕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을 왕의 원수라고 부르면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압살롬처럼 되길 원한다 라는 말로 이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게 됩니다. 권력을 놓고 싸우는 경우를 보면 사실 가족이 다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기도 하고 또 뭐 형제 간에 싸우기도 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싸우기도 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싸우기도 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압살롬을 반역자로 보고 그를 원수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지막 말씀인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마음은 아마도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반란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이제 반란이 평정되고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왕위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기쁘고 좋은 일인데 그런데도 기뻐하지 않는 마음보다 슬픈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울고 통곡하며 슬퍼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권력투쟁에 있어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압살롬은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히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먼저 보낸 다윗 부모의 마음은 쉽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슬픔이 가득 찬 마음이었겠죠. 그가 또한 특별히 더 슬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자신의 죄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저질렀던 그 죄악들, 압론의 사건이 터졌을 때 방관했던 자신의 모습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도 그를 품지 못하고 방치했던 자신의 모습들,
이런 실수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고, 아, 내가 결국 이 압살롬을 반역의 길과 죽음의 길로 내몬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를 더욱 힘들게 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모이고 터져서 이런 통곡이 나왔겠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생각하고 동시에 자신의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낸 것 같아 그는 참으로 비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마음이 아파 그 애곡하는, 애통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며 그 모습을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그 매튜 헨리의 말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사악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고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 아들 압살롬을 대할 때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하나님의 모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죄의 길로 나갔고 그래서 슬퍼하고 비통했다면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시지만 거기서 멈추지만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길을 통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슬퍼할 뿐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고 마음속으로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죄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들의 삶 또한 오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보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내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 그러나 또한 다윗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죄로 인하여서 아들이 또한 죄의 길을 가고 반역의 길을 가고 또한 죽음의 길을 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임을 주님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로 인해서 슬퍼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보내고 슬퍼 애곡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슬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슬퍼했던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을 뿐 아니라 그가 이렇게 죄의 길, 죽음의 길로 갔던 그 이유에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더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역자임에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사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었음을 주님 믿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죄가 아닌, 죄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를 머물며 주님을 바라며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